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경희 1, 2, 3만 의원 원장 친구과 전문의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지는 20년 차가 되었고요.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군의관 봉직 생활을 마치고 개원한 지는 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봉급을 받으면서 한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 걸 차리신 거죠? 일반적으로 한의 봉직일을 거치고 나서 네. 자기 한을 오픈해서 봉직 네. 개원의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힘드세요? 봉직이로 일을 하는 것과 내 한의원을 하는 것과? 사실은 월급 받을 때는 그 네. 오너 눈치를 많이 봐야 네. 되고요. 네. 네. 자기 한의원 할 때는 사실 네. 직원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네. 눈치는 똑같이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의원 사용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래서 책의 주제가 좀 독특한데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같이 책을 쓰게 된 양동훈 원장님과 네. 이민경 원장님과 함께 임상 케이스를 토의하다가 함께 네. 공부하던 중에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큰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네. 많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의원 진료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네. 서로 얘기하고 고민하던 차에 서로 네. 뜻이 맞게 돼서 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한의원을 찾아와서 뭐 증상이 좀 나아졌거나 뭐 치료가 된 케이스들이 많나요? 대학병원에서 안 되는 환자들이 모두가 뭐 한의원에서 다 치료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반대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뭐 양방진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그쵸? 필요한 환자분들은 네. 큰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는다거나 혹은 네네. 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불편함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한의원 네.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반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 양방과 한방을 보는 시선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치료하는 대상은 다르지가 않은데요. 네네. 한방치료의 장점은 직접적으로 균을 없애주거나 네. 기능을 차단하거나 신경을 네. 차단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네네. 우리 몸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우리 몸의 인체 회복력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치료에도 네. 특별히 부작용이 덜하고 자연적인 회복력이 더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양방은 그 암세포를 표적을 해가지고 그걸 약간 몰살시키는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제 한방은 약간 이제 전체적인 몸의 기운을 좀 복돋고 해서 이제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암은 네. 사실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네. 뭐 방광염이 있다고 했을 때 양방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지만 한방에서는 이제 소변의 상태라든지 불편한 증상들을 해결하다 보면 네네. 그 방광염, 요도염의 증상들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면서 네. 균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이제 그 저희 어머니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아니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책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아픈 경우는 왜 그런가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검사에선 이상이 없지만 실제 문제가 있는 경우 네. 전달이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도 진단명이 안 나오거나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 네. 사실 이런 경우들은 보통 앞에 신경성이라는 병명이 붙게 됩니다. 맞아요. 신경성 붙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CT나 MRI나 뭐 혈액검사, 내시경으로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검사기기의 한계로 네. 우리 몸의 전체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 있을 때 대부분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뼈를 위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네. 뼈의 이상이라든지 골절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네. 인대나 힘줄, 네. 연골과 같은 연부조직의 상태는 네.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엑스레이 찍고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네. 실제 인대나 연골까지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사람의 몸은 식사, 수면, 감정,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증상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몸에 증상이나 흔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증상은 나타나지만 네. 아직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 그걸 네. 보통 미병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만이라도 증상이나 불편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에는 보통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면은 엑스레이부터 찍잖아요, 보통은. 그럼 이제 이게 뼈를 보통 이제
보는 검사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한 근육이라든지 신경 이런 거 잘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한의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건가요? 뼈에 이상이 없고 인대 문제라면 사실은 이제 그 인대 해당되는 병소 인대를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부어 있는지 발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동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거는 양방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양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환자분들 보면 발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양방 진료를 보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해당 부위를 만져보지도 않았다라는 그렇죠. 듣는 경우도 많죠. 예, 많죠. 네. 예. 그럼 한의원에 가면은 그걸 다 이제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지 못하고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병소를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그리고 몸에 나타난 증후, 사인들을 보고 캐치해내야 더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만져보면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확실히? 저 실제 관절의 부종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만져보고 좌우를 비교해보면 관절에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내장의 상태는 물론 이게 내시경보다 정확하진 않지만 복부를 만졌을 때 저항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반응점의 상태 혹은 설진의 상태를 통해서 내부 장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 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환자와의 진실 게임을 하신다고.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환자분들이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혼동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70대 할머니가 자기가 50년 전에 허리를 틀면서 애를 낳다가 허리가 아프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전엔 같은 경우 자기가 일사후퇴 때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면서 그 무릎이 그때부터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사실 그러면 그게 그때 다친 게 현재 아픈 원인이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가 좀 혼동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잘 잤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최근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운동을 과도하게 하진 않았는지 그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선후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부어 있는지, 다쳐서 아팠다면 현재 다친 부위가 붓고 아프겠죠. 하지만 다친 것과 다친 건 30년 전이지만 다친 부위가 붙지 않았다면 그거는 다친 것과 무관하게 아픈 것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어떤 병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먹는 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제 한의원 저도 어렸을 때 한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꼭 말씀하시는 게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맞죠?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한약을 먹을 때 이런저런 제한을 두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약에 그 음식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질환에 불필요한 음식들, 질환에 안 좋은 음식들을 금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약을 먹을 때에는 어떤 음식을 금기하는 것보다는 체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은 항상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실 때에는 식사량은 평소보다 좀 줄여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뭐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이거는 뭐 반드시 금기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물을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든지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아니죠. 지금 현재 의미로서는 좀 체하지 않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렸을 때 한약을 먹는 게 부모님들이 이제 애가 좀 키가 많이 컸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약을 좀 해주시잖아요. 보약 같은 거 해주시고 근데 이제 한약에 정말 이게 키가 안 크는 아이를 클 수 있는 약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사실은 이게 잔병치레 하는 애들의 키가 잘 클까요? 물론 이제 성장 방해 요인이 있다면 그 성장 방해 요인을 교정하는 것이 제 1차 원칙입니다. 아이들은 이유기에는 식이성 알러지, 역류성 질환이 잘 생기게 되고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호흡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육의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감염성 질환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통 단체생활 증후군이라고 하죠. 어린이는 연령별로 키 성장, 신경계, 면역계의 성장 속도가 다 다릅니다. 나이와 성장 시기에 따라 보여지는 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4년에 나온 한약 투여가 소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꼭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질병,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약을 투여했을 경우에 네. 소아 성장이 더 잘 되더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만약에 뭐 우리 애가 키가 안 커서 뭐 한약 좀 먹이려고 하면은 어떤 그 성분이 들어간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약은 이제 진짜 실제 그 재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어떤 걸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똑같은 성장약을 주진 않고 아, 물론 그래요? 그쵸. 물론 보통 녹용은 일반적으로 네. 갱글리오사이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세포 분열이라든지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만 네네. 꼭 모두가 녹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여지는 병태에 따라서 네. 배앓이를 잘 자주 하느라면 배앓이를 먼저 소화를 잘 하게 해주는 약을 주고 흡수를 잘 하게 해주는 약을 주고 혹은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네. 혹은 잔병 치레가 많은 애라면은 네. 호흡기 계통을 더 좋아지게 하는 약들을 쓰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같은 처방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양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감기 걸렸다고 하면 다 똑같은 약을 이제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같은 한의원에서 키 크는 약을 받아서 먹고 친구도 먹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약의 성분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약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개별성, 개체에 따른 특성에 따라 처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처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네. 제가 요즘에 그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게 이제 써주셨는데 장을 좋게 하려고 우리가 유산균 제품을 먹는데 오히려 이걸 먹어서 복통이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는? 유산균은 포도당이나 유당을 분해하면서 나온 젖산이 네. 장내 미생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네. 유당은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 중에는 네. 우유를 재료로 해서 유당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70%에서 80%는 네.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당을 소화시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당이나 유제품을 먹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당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인 경우에는 네. 가끔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에는 네.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원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배 아파서 이제 뭐 한의원 찾아오면은 뭘 드시는지 물어보고 거기 이런 유제품이 들어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보통 꼼꼼하게 진료할 때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네. 선후 관계 진실 네네. 게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네.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네. 어떤 검사를 했었는지, 최근에 먹게 된 음식이 어땠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진료하고 진찰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학기 되면 배 아프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오는 애들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네.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그랬는데 네.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나서 이제 나갈 준비 하는데 다시 또 화장실로 가기도 하고 네. 물론 이게 이런 아이들의 만성, 반복성 소화복통인 경우에는 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만성, 반복성 복통의 경우에 검사에 이상이 없고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배를 만져보면 배가 좀 단단하고 탄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한약이 있는데 네. 그 한약을 먹으면 배도 말랑말랑해지고 네. 흡수도 잘 되고 밥도 더 잘 먹게 되면서 당연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이 아니고 진짜 아픈 건가요? 장염이라면 네. 발열,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겠지만 네네. 이런 장염이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들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애들이 진짜 뭐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애들 네. 배를 만져보면 네. 보통 나타나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많이 이제 겪잖아요. 네. 아, 저는 책에서 이게 한의원에서 공황장애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저 이런 건 이제 정신과의 영역이라서 이제 그 양방 쪽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한방 쪽에서 이 공황장애 같은 거를 뭐 약을 준다든지 할 수 있나요? 보통 양방에서는 항우울제, 네. 신경안정제를 처방하지만 네. 한방에서는 직접적으로 신경을 억제하는 약은 보통 많지가 않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위화감이라든지 증상들을 네. 해결해서 불안, 우울, 네. 공황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을 진정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호흡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네. 혹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네. 다한증이 나타나기도 네. 하고 혹은 복부에 네. 배변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방에서는 이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처방을 해주나요? 사실 공황장애 발작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동반이 돼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라면은 네. 정신과 상담과 양약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반적인 공황장애 증상인 경우에는 증상과 보여지는 사인에 따라서 네.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아프면은 보통 이제 뭐 내과를 간다든지 외과를 가잖아요.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양방 위주로 가는데 이제 한의사시니까 한의사가 말하는 이런 분들은 한의원을 와야 된다. 어떤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야 되나요?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장점이 많습니다. 한의원은 작은 종합병원입니다라는 표현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거나 네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거나 네네. 만성질환으로 불편함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양방치료를 오래 받았는데도 네. 호전이 덜한 경우에는 네. 한방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 네. 시험전 긴장증이라든지 네. 구취, 여드름, 혹은 다이어트, 그리고 피로감, 네.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로 나타나는 재반 증상들은 네.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시니까 직접 그 개원이가 말하는 개원 한의사가 말하는 한의원을 잘 사용하는 잘 이용하는 꿀팁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한의원은 아픈 곳부터 생활 습관, 불편한 것까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 신뢰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한의원을 오는 환자분들의 특성상 오래 다니게 되고 꾸준하게 만나다 보니 환자분이 갖고 계신 지병 혹은 체질, 생활 습관, 성격들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 체크,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생활 습관 티칭과 같은 그런 1차 진료로서 해줄 게 많습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건강 관리 하신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강은 운동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난 건강해져야지 하면은 뭐 보약을 먹고 이런 것보다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라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V나 방송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운동에 칭찬 일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은 많습니다. 근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우울, 불안감을 없애주기도 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안 아플 때 하는 것이고 아플 때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실려오신 분이 치료받고 걸어서 나가면서 저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라고 묻거나 혹은 관절, 연골이 다 다른 분께서 자기는 하루에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걷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좀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거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움직임이 많이 불편하실 때에는 쉬는 게 1차 원칙입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하다가는 오히려 아픈 게 더 심해지거나 후유증이 남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과한 운동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적정한 운동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강도이고 시간인지는 개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첫 번째, 운동할 때 통증이 유발이 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운동이 끝난 후에 다음 날이 돼서도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그러면 좀 운동량이 과하거나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운동 양과 시간을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시에 통증이 있거나 운동 후에도 통증이 회복되지 않고 부종이 회복되지 않고 불편한 게 오히려 더 심해진다라면은 자신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원 가면은 이제 뭐 약도 있지만 침도 있고 뜸도 있고 뭐 부항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한의원 치료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한의원 치료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 침은 좀 아프고 약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침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3~4번 정도 침을 맞다 보면 좀 무섭다가도
오히려 맞다 보면 시원해지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는 엉엉 울다가도 처음 한번 침을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맞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침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침이 마냥 뾰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세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둥글게 연마되어 있고 주사기보다도 가늘기 때문에 생각보다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탄약은 맛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먹기 좀 불편할 수가 그쵸? 있겠죠. 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진부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어떤 약은 좀 설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약은 일부러 토하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약을 잘 먹어야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고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환자의 노력과 의사의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침 한 방에 낫거나 혹은 만병치료약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가 않죠. 그쵸, 예. 예전부터 이제 삼정성이라고 해서 치료하는 의사의 정성, 그리고 보호자의 정성, 그리고 환자의 정성이 있어야 질병이 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하는 것이 치료의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그 한의사시니까 그럼 이제 온 가족이 매일 한약을 먹나요? 저희 가족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처방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맞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네. 초등학생들이고 가끔 이제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감기에 적당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아픈 게 없으면 건강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 가족은 거의 365일 중에 366일 먹고 있는 366일 먹어요? 하루 두 번씩 두 가지 종류를 약을 네. 먹을 때도 있고요. 어제 끝으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한의원을 가기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한의학 치료의 장점과 과학적 근거는 해외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회 요통임상진료 지침에서도 급성, 만성 요통 환자에게 침치료는 1차 치료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의원이 진맥과 보약이라는 신비한 이미지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의학은 근거 중심의 진료, 치료의학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젊은 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 논문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의 바탕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은 생각보다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 분야가 다양하고 부작용이 덜하고 도움이 됩니다.